오늘의 골프 키워드는 어떤 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라운딩 후반이 되면 체력이 떨어져 기량이 안 나와요. 프로님들은 대체 뭘 먹기에 끝까지 에너지가 넘치죠? 아, 참 체력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만큼 체력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. 체력 관리에 또 먹는 게 빠질 수 없지 않겠어요? 제가 평소에 먹는 메뉴로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 재료부터 뭐 완벽하죠. 뭐 고기 이렇게 두툼한데 뭐 말할 게 있나요? 근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제가 준비한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 마늘입니다. 힘이 솟아날 것 같은 재료들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오일에다가 마늘을 구워볼 거예요. 숟가락으로 하는 게 교양 있어 보이겠죠? 제가 원래 마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마늘이 정말 면역력과 체력에 좋다라는 말을 듣고 구우니까 되게 고소하더라고요. 매운맛도 없고. 지금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어요. 이게 250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릴이라서 굉장히 조리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. 와, 너무 맛있겠다. 그리고 사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냄새랑 연기잖아요. 지금도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는데 제가 이 그릴을 평소에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팬을 눌러주면 오! 연기 바로 없어지죠. 이 냄새랑 연기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그릴을 항상 이용합니다. 마법처럼 없어지지 않았어요, 방금? 저 이 정도 좋아해요, 이 정도. 너무 맛있어. 아니. 바쁜 일정을 소화하거나 뭐 라운드를 하고 나서 조금 지칠 때 항상 이렇게 혼자서 거하게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. 이렇게 그릴까지 준비해가지고 확실하게. 진짜 맛있다. 마늘 거의 다 먹었어요. 멜롱.